또 핵폭발. 난또 태어났다. 당신은 유명한 쌀국수 가게의 사장님이었다고 하는 아주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한 일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와 재료 나르기 정도의 잔일만 했지만 어느 날 당신에게서 요리의 진을 알아봐준 아주머니가 특급과를 해준 이후로는 사랑받는 마을처럼 요리사가 되었답니다. 아하. 요리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렇군요. 또 하나 없나요? 그리고 당신은 엄청 세심한 사람이에요. 작고 사소한 것들도 놓친 법이 없죠. 폐품업자 김씨랑 가끔씩 마을 밖에 나가서 틀만 물건을 찾는데 어떤 날은 김씨보다도 소액 클 때도 있어요. 오호. 틴트가 바꾼 것도 알아차린대요. 아, 그렇구나. 이번엔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요리와 관찰력이라. 영어로 쓰여진 표지판. 아, 여기 들어가면은 큰일 날것 같은데. 그냥 눈치챘어. 그냥 앞으로 쭉 걸어가다가 이상한 것은 눈치챕니다. 눈앞바닥엔 콘크리트 조각 틈새마다 폭발물로 의심된 장치들이 끼워져 있군요. 아, 관찰력 덕분에 다행이다. 관찰력 좋네. 긴급 구 물품 상자가 깔려있대요. 근데 무거워 보여서 자칫 잘못했다가 허리가 나갈 것 같다고. 체력을 하나 깎고 이거를 가져갈까? 가져가자. 긴급 구 물품. 혹시 몰라. 운동을 좀 해둘 걸 그랬나요?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못 얻었어. 이게 뭐야? 이내 포기합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우울함이 찾아오는 건 말이죠. 오늘도 힘겹게 걷기만 하다가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유독 밤하늘이 차갑고 쓸쓸하게만 보입니다. 아, 맛있는 게 있나 내가? 돈을 쓰게 되려나? 근데 이런 날은 좀 먹어야 돼. 돈좀 쓰자. 아, 멘탈이. 아이, 그 메뉴를 띄우지 말든가. 딱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하. 눈물이 납니다. 차라리 비관할 걸. 당신은 버려진 공장 지나가다가 유랑극단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대학로에서 왔다고 말한 단장은 돈을 내며 연극을 해주겠다. 근데 돈을 한번 아끼죠. 나중에 교황 만날 거 생각하면. 멘탈이 하나라 좀 불안하긴 한데. 아, 김씨 아저씨. 보조. 맞다, 맞다. 당신은 돈을 주고 공원을 관람했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던 남자가 옥탑방에서 고양이를 만나 인민군과 싸움에 뛰어들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고요. 연기를 배울 수 있나 봐요. 나한테 연기를 가르쳐 줄수 있어? 오, 아, 능숙한 거짓말. 당신이 연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임에 무척 기분이 좋아진 단장은 연기의 기본을 가르쳐 줍니다. 연기 교습 끝에 당신은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아, 돈을 또 썼어요? 아까 쓴거 아니었을까? 왜냐면 아까가 돈 2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1단계거든요. 모닥불을 쬐며 쉬고 있는데 방랑객이 와서 이봐,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괜찮다면 나와 거래하지 않을래? 돈이 급해 필요해서 생수 콜라 풀떼기. 풀떼기는 전에 보니까 음식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 먹지 않을까 싶어요. 생수를 구입하면. 근데 아저씨가 와서 돈을 한번 채워주고 교황님 헌금 내려고 한번더 쓰면은 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 순서상으로는 아직 돈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아, 약도 할수 있어요. 아. 근데 마님 들어가려면은 잠깐만. 근데 체력이 있으니까 마님 체력 한칸 깔고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 살까? 풀떼기 살까? 풀떼기? 당신은 돈을 주고 풀떼기 뭉치를 구입합니다. 언젠가 요괴나 쓸 날이 있겠죠. 허겁지겁 가방을 챙긴대요. 룰렛을 돌린다고? 룰렛이라니? 룰렛트럭. 저기 사거리 앞에 와 있어. 돈을 다 써서 30분 기다리라고 하고 온 참이거든. 아이구야. 너는 틀렸다. 돈을 내고 룰렛을 돌려서 상품을 받는 거야. 꽝도 없어. 아, 근데 나 돈이 없다. 아하. 구경만 하면은 안 되나?
구경하자. 대충 길을 표시해 줄게. 천천히 오라고. 옳지. 아저씨! 마침 잘 오셨어요. 폐품업자 김씨. 그쵸, 이제, 군인 3명. 힌트를 받았고요. 많이 물어가라. 왔다. 꼬마 전구를 잔뜩 두른 트럭이 도로에 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꽝어 이거죠? 뭐지 뭐였지? 빰빰빰빰 따라따라따라따라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꽝 없는 인생의 맛 룰렛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도박 전직 강원랜드 딜러가 진행하는 100% 고수익 안전 놀이터. 호기심에 모여든 사람들은 트럭 안에서 번쩍거리며 돌아가는 커다란 룰렛에서 눈뜨지 못합니다. 아까 꽝이 없다 그랬어, 그죠? 규칙은 간단. 돈을 내시고 룰렛에 돌리세요. 여기 13가지 상품 중 걸린 것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할까? 권총 오토바이. 1등급인데, 한우 등심, 채소팩, 우산, 통기타, 삽, 맥주, 돈다발, 운동화, 드레스, 책, 홍삼 세트. 빰빰빰빰 따라따라따라따라단. 우리 친구 어떤 선물 갖고 싶으세요? 권총이요. 돌려볼까요? 돌려돌려 돌림판. 상품은 바로 아 홍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회복됐다. 먹어보니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대 맞고 들어가자. 버섯. 아, 생태지식이 없다. 굶으면 체력이 빠졌죠. 이거는 굶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멘탈이구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위험한데? 신기하게 생긴 풀들이 꽤 많이 자라. 야, 왜또 이거야? 이거 지나가면 또 멘탈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이번에 먹어야겠다. 체력이 까이더라도 누가 봐도 되게 수상한데 먹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대요. 아, 혀가 아려와서 거짓말이 사라졌어. 그나마 쓸만한 기술이 사라졌어. 혀끝이 어려지고 굳는 것 같습니다. 아, 몸에 큰 이상 없는 것 같지만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콘크리트에 걸터앉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 그나마 좋은 기술이었는데. 러닝셔츠 밖으로 삐져나온 팔이 빼빼 말랐지만 흉터가 가득합니다. 딱 봐도 서울이 처음인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다녔다가 눈 뜨고 코베이기 쉽지. 진짜 코말이야. 그냥 지나갈까요? 코베이인데. 지금 이거 물어보면 나 속일 것 같은데. 그죠? 여쭤볼까요? 어떻게 다녀야 되는데요? 발소리를 없애고 몸은 낮추고 흔적은 지워야지. 아하하하. 굿초이스였다. 아무쪼록 무사하게.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도록 말이지. 고마워요, 노인님. 버려진 약구. 심각한 악취가 진동한대요. 기절할 것만 같다. 이거 체력을 하나 깔것 같은데 약을 얻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참고 들어갈까? 아, 멘탈인가? 아! 그러면은 좀 심각한데, 멘탈은 안 돼. 하나뿐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빠져나오자. 아, 아깝다. 당신이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을 만져보니 따끔거리는 것이 그냥 와서 위험할 것 같대요. 아, 근데 나 뭐가 없다. 아, 아까 우산이 나왔더라면은. 이건 맞으면서 가야겠다. 안 돼. 빗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화끈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머리가 빠진대요. 말도 안 돼. 홀로 노래를 하고 있는 산을 보입니다. 라일락 꽃, 아. 앞에 빈 알루미늄 캔도 하나 보이는 거 보니, 저게 바로 버스킹이라는 건가 봐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주변에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좋은 반주가 깃들린다면, 훨씬 듣기 좋게 받을 것 같네요. 앉을까? 괜히 앉아서 노래 듣다가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아, 멘탈 회복될 수도 있어. 들어보자. 오, 된다.
당신은 애절한 멜로디에 심취합니다. 좋아, 좋아. 돈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멘탈만 챙기죠. 헉! 당신은 버려진 자동차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햇볕을 쬐고 있는, 길고양이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군요. 방사능에 영향 없는 정상적인 고양이 같대요. 아, 그래? 근데 기다리가 없다. 개박하가 없어. 고양아, 다음에 봐. 고미암미. 호랑이 아니지? 또! 음식 돈다 내려놓는다. 반항? 죽인다. 나 풋대기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해드릴 테니 놔주면 안 될까요? 게다가 거짓말도 못해, 지금은. 이번엔 시킨 대로 하죠. 어차피 돈 없으니까. 가진 모든 식량과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청년이 챙깁니다. 이제 가도 좋아. 다음에 또 보자고. 근데 나 잃은 게 없어. 돈도 식량도 없어서. 잃은 게 없었어. 이러면 되잖아. 갑판대. 아, 갑판대 안 살래요. 실례합니다. 김씨가 말했던 많이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몰래 들어가면 되겠죠. 저에게는 의심수도 있으니까. 좋아, 좋아. 멘탈 회복. 술병 하나 마시고요. 이거지. 공씨. 군인이요? 요즘 세상에 군인이 있어요. 내가 본건 3명이었어. 7경비단이 뭐죠? 원래는 부대인데, 요새는 서울 지역을 통합하려 한다. 그래서 아까 그 3명 어떻게 됐나요? 몰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성균관대학교. 그렇군요. 좋아, 좋아.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당신이 어느 버려진 마을을 지나가던 중, 여행용 캐리어를 옆에 두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어리숙하대. 청년이 발견합니다. 안녕. 혹시 동네 문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니? 우리 삼촌이 거기에 안전한 음식처가 있다고 해서 돈다발이랑 맛있는 음식들을 챙겨서 가는 중이거든. 돈다발? 돈다발?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게 없네. 돈 챙길까? 아니면 인간성을 챙길까?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어떡해? 그죠? 아, 이왕 둘다 미안할 거더 미안해 하자고. 그래, 이렇게 알려줬는데, 어차피 남이 빼앗아갈 거라면, 어차피 이 사람 게 아니야. 얘는 어차피 이 사람 게 아니야. 가다가 뺏길 거야. 분명히 교황님한테 뺏길 거란 말이야. 청년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당신, 새로운 기술에 눈뜬 것 같군요. 두둑한 전리품과 함께 멀리 사라집니다. 수배주. 소매치기 수배주 떴는데? 누군가 당신을 향해 외칩니다. 야, 이거 그냥 가자. 제 친구 아파. 이거 너무 좀 별로였어, 이 퀘스트. 그죠? 나돈좀 봐. 나돈좀 봐. 아, 약도 없구나. 미안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미안해. 이 이름 뭐였더라? 리체는 살아있을 거야. 얼른 돌아가, 초이. 당신이 숲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매미 울음소리가, 매미 소리가 또 심각하다. 소리의 진원을 찾아본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커다란 매미가 달려붙어 엄청난 소리를 내고 쫓아냈습니다. 당신이 분노 섞인 펀치를 날리자 매미는 다른 곳 사라졌습니다. 오, 다행이다. 마님! 여전히 입장료를 받고 있긴 한데, 은신술 레벨 2가 있어야 된다. 돈 많으니까 돈 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정정당당히. 돌아가는 건 좀, 뭐 얻을 수 있나 한번 보죠. 별탈 없이 술집에 들어옵니다. 옳지. 당신은 술에 취한 사람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청 혹독한 겨울이래요. 제 친구가 기상학자예요. 원래 요즘 날씨가 잘못 다루긴 하지만 곧 있으면 진짜 추운 겨울이 올 테니까 대비하라더군요. 롱패딩 두 개는 껴입어야 버틸 수 있을 거래요. 아, 또뭐 공시. 그렇게 보면 나랑 비슷해 보이겠군. 그러면은 나 뭔가 준비를 해야겠는데. 따뜻한 거를.
꼬마 전구를 두른 트럭. 아! 돌려 돌려. 돌림판! 한번 해볼까? 돈, 나 지금 2원 있어, 2원. 롱패딩 있나? 아, 없네. 롱패딩은 없네. 한번 해볼까요? 두번 돌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보자. 돌려 돌려. 돌림판!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갖고 싶어요. 아! 삽입니다. 당신은 삽을 챙깁니다. 일단 갈게요. 식재료들을 주워 모은 당신은 버려진 편의점에서 치킨 스톡을 발견했습니다. 아! 요리 실력! 뭘 만들어 볼까요? 당연히 체력 회복을 위한 건강 보양식이지, 그죠? 드디어 한번 쓰인다. 드디어 나의 요리 실력이 드디어 처음으로 빛을 발한다. 체력 회복! 문 힐링 에스컬레이션! 허름한 빌레단지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중년 여인이 일정한 주기로 작은 종을 흔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헌혈하세요. 최전선에 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용감한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험하지 않아. 67명의 사람들이 낡은 병원용 침대 앞에 줄을 서 있고, 침대에 누운 남자의 피를 뽑고 있습니다. 이거 체력이 깎이는 대신에 초코파이 주나? 초코파이 먹고 싶다. 아하. 헌혈이요? 당신이 관심을 갖자. 아, 잘못 걸렸다. 적극적으로 다시 설득합니다. 서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북한군과 분투하고 있는 국군에게 제공되고요. 쌀을 준대요. 국군이 정말 있긴 한가에 물어볼까, 일단. 여자는 싱그웃습니다. 그럼요. 국군은 군사 분계선을 뚫고 북상하다가 며칠 전 드디어 평양을 포위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저항이 거세서 부산당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알지, 이런 걸? 그니까. 국군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해. 지금 여기 누웠다가 내 몸이 아니게 될것 같아. 피가 전부 다 빨려가야 될것 같아. 너무나 수상한 것이고요. 이 67명도 사실은 이한 패거리 아니야? 얘들 8명 패거리 아니야? 그죠? 해버릴까? 돈이 없으니까. 된다. 당신은 병원용 침대 위에 눕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와 당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는데 좀 많이, 아주 많이 뽑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 당신이 황급히 멈춰달라고 소리치자 남자는 아직도 종을 울리고 여자의 눈치를 보더니 주사기를 빼냅니다. 그리고 쌀한 대박을 자루에 담아줍니다. 아직도 큰일 뻔했다. 여러분들 말을 믿을 걸. 특수 말을 믿었으면은. 핵폭발과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고 있는 서울이지만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 많습니다. 아, 허름한 야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떡하지?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괜히 다가갔다가 뜯길 것 같아. 아까도 그랬죠. 그냥 가자. 아, 그러게. 요리 실력은 좋은데? 이들에게 나의 요리를 베푼다면? 그렇네. 괜찮으세요?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 힘없이 한 책에 내달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있다. 이곳에 휩쓸고 지나간 이후 비축한 신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나무와 풀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고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참기름을 버무리면은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되고요. 좋은 평판. 나 수배 중인데 좋은 평판이야. 그리고 뭐 얻었어? 아, 풀떼기 또 하나 얻었어. 당신은 야영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들은 몇주 만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좋아. 눈물을 흘리며 감사 표했대요. 아이고야. 안녕히 계세요. 나는 범죄를 저지른 좋은 사람이만 떠납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성대 왔다. 건물들은 방어와 경계를 위해 여러 차례 개조와 보수를 거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정지! 슬레이트로 만든 경비초소 같은 곳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두세 명이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로? 처음 본 얼굴인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학생이 처음 보는 파이프처럼 생긴 조잡한 무기를 겨눕니다. 그 무기는 뭐야? 나 좋은 평가는 있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들었을 텐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심부름센터로 된줄 알아? 여학생이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장교 하나랑 군인 둘. 군인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빠른가 보군. 그놈들 무턱대고 교내에 있는 컴퓨터 쓰겠다라고 떼를 쓰길래 우리가 위협 사격하니까 도망갔어. 장군 같은 복장을 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 나이가 나보지 않았어. 나보다 조금 많은 정도. 근데 유난히 늙어 보이는 탓에 감이 안 잡힌대요. 그래도 20대 중반은 되어 보인다. 그런데 다른 더 늙어 보이는 군인 둘이 대령님 대령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대하더라고. 그 놈은 훈장 같은 것도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데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닐까 싶어. 대령이면 무지 높은 계급 아닌가? 아니, 애초에 그런 게 남아있을 리도 없고. 잃을 게 없었네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아? 우리가 놈들을 내쫓은 다음날 학교 옥상에 있는 경계 기지에서 처음 보는 군용 트럭 3대가 관측됐어. 3대나? 우리도 처음 보는 일이라 놀라서 정찰대를 보냈는데 서대문 쪽으로 일제 이동했다.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가던데 거기서부터는 경비를 서는 군인들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돌아왔다 하더라고. 정말 군대가 있나 봐. 둘다 직접이긴 한데, 그죠? 교섭을 하면은 뭔가 물자를 얻나 보다. 그러게, 군대가 수상하네. 확인해 볼게. 그래. 마침 동수경이 좋아하겠군. 출발하기 전에 학생회실 들렀다가 우리는 사람이 모자라서 골머리 앓고 있거든. 당신이 조심스럽게 언덕길을 오르자 학교의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 이게 학교였구나. 아이쿠야, 잠깐만. 더 읽어볼게요. 이곳저곳 깨지고 가라앉은 부분이 많지만 아직 전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캠퍼스를 갖추고 있는 것은 황량함과 을씨년스러운 뿐입니다. 난 진범이라고 해. 학생회에선 경비국장을 맡고 있지. 학교에 총을 가진 사람이 나랑 동수경밖에 없거든. 진범이는 당신 진범이? 진범? 우리가 이제 범인, 그 진짜 범인을 진범이라 하지 않나요? 진범은 당신을 법학관이란 간판이 걸린 검은색 건물을 향해 안내하며 이야기합니다. 동숙이 형은 학생회장이야. 4년 전 도적단의 공격 때문에 학생회 대부분이 죽는 난리통 속에서 학교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이끌었지. 그 형이 아니야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진범. 학생회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동숙이 형이랑 친해지는 게 좋을까? 나 근데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딱히 혼자 다녀도.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중요한 이벤트라면? 총을 가졌다는데? 컴퓨터? 아, 그런가? 나도 가입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글쎄, 외부인을 영입한 일은 흔치 않아서. 그런데 아마 내 기억상 시험 같은 걸 봤던 것 같아. 그 결과를 가지고 동숙이 형한테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험. 그래, 뭐든 보험을 두자. 맞아, 맞아. 이 대학교에 굴러다니는 시험지들. 그것들을 갖고 시험 쳤던 것 같아. 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요? 요리는 하나 할수 있겠다. 그 뭐냐? 영양학과? 거기 거 시험지를 줍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것들 말이지. 한 문제라도 풀면 된대요.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학술국장을 불러다가 시험 쳐줄 수 있어. 그래, 한번 쳐보자. 식품영양학과. 학술국장이라 불린 근육질의 덩치 큰 여학생은 수선관이라 건물에 한빈 강실에 모여 있습니다. 안녕, 심찬. 신참. 지금부터 네가 우리 학생의 이런이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할 거야. 학생회는 서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사명을 갖고 사람들을 돕고 제도를 유지하는 숭고한 곳이야. 머리에 든것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학생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용납 못해. 그래서 이 시험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너도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맞아. 과연 풀수 있을까요? 아하. 달빛의 요정이여. 저에게 한 문제만. 서술형을 어떻게 찍어? 당신은 시험지에 낙서하다가 학습국장의 따가운 시절을 받고 그도 쫓겨납니다. 진범과 법학관을 향합니다. 그래, 뭐 잃은 건 없으니까. 법학관 내부는 세련된 대리석 인테리어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벽면에 붙여진 커다란 대자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동숙 제7대 학생회장 신임 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1표. 어? 반대 1표? 마님으로부터 통조림 20박스 추가 구매한 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0표. 이 반대 1표는 뭐야? 11명인데? 어떻게 이래? 진범은 당신이 데자뷰에 관심이 가는 것을 보고 으쓱합니다. 우리는 학생회라는 이름답게 전쟁 전 민주주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모두가 평등하지? 이제 다 왔어. 들어와. 그새 한명 줄었다. 어째서일까? 책상 앞에 앉아 종이 더미를 넘기며 뭔가를 골똘히 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다시 봅니다. 5대5 가르마 머리에 웨이브가 들어간 것이 인상적입니다. 어? 나랑 머리가 비슷한데? 손님을 데려왔구나. 동숙이 나긋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눈은 당신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본 군인들에 대해 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자기가 직접 정찰을 돕겠답니다. 그래. 동숙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갑니다. 투표 한건 올려라. 최우수도 불러오고. 투표. 그래. 우리는 모든 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 고맙지만, 사실 외지인과 웬만하면 철저히 엮이지 않도록 하는 편이거든. 진범이 학생실 나가자, 동숙이 당신을 우는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기적이다. 그러게. 보다시피 학생회는 새 서울의 희망이다. 비록 지금은 사람 수도 크게 줄고 상황도 그리 좋지 않지만 말이지. 뭐야? 무슨 일이 있었지? 몇년 전, 성균관대는 도덕대 습격을 받았다. 수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공격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지. 나이 많은 어른들과 쓸모있는 인재들은 거의 다 죽거나 잡혀갔어. 학생회가 공동체라 할 만한 이름을 유지도 못할 만큼 약해져 주변에 온갖 잡다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었다. 옛 성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약간 정치인상인데, 물론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아. 성균관대에 바짝 붙어있는 중국인 공동체는, 아까 걔들.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들이고, 돈만 된다면 뭐든 하는 마님의 장사치 세력들, 그리고 최근 폐허를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인 7경비단까지. 그때, 진범이, 빼빼마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최우수 데려왔습니다. 애들도 다 모였고요. 투표 시작할까요? 뭔가를 적어 최우수라 불린 마른 남자에게 줍니다. 당신이 최우수와 진범에게 이끌려 학생실을 나오자. 5명? 5명에 최우수, 진범, 한동수. 8명인데 그럼 총? 그새 또 줄었어. 그러게. 그들만의 작은 사회네요. 약간 그건가? 동숙이가. 애들은 동숙이를 진짜 따를까?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아니야? 다들 많아야 20대 초반. 동숙의 말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전시킬 때 모두 사라졌나 보군요. 넷플릭스에 이런 컨셉 드라마 지금 있는데. 정문 경비 업무와 파견 업무로 빠져있는 4명을 제외하고, 4명. 그러면 지금은 11명이 맞나 봐요. 7명 모두 모여있으니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외지인에게 서대문 미확인 세력 정찰을 맡기는 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근데 굳이 안 맡겨도 난갈 건데. 최우수가 동수에게 받은 종기를 힘없는 목소리로 읽어내리자 모여있는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학생회실에서 동수가 나오면서 오리소를 올리자 다른 학생들도 재빠르게 자신의 오리소를 올립니다. 아, 거봐. 약간 독재야. 찬성 7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최우수는 별다른 주저 없이 결과를 선언한 후 종이를 복도 벽면에 붙이고 다른 학생들도 슬금슬금 돌아갑니다. 좋아, 다 됐군. 행운을 비네. 활동비를 우리 예산에서 넉넉하게 챙겨주고 싶네만 재무국장이 지금 자리 없어서 말이지. 나중에 챙겨주겠네. 이거 이 학생의 별로 수다 그렇게 그쵸?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의심스러워. 또이 사람이야? 청설모? 당신은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나 관찰력 있지? 노미 남긴 흔적들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 위에 방심하고 있던 녀석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아, 좋아. 청설모 잡았어요. 이거 정말 고맙네. 저녁 식사에 초대했대요. 당신이 뛰어난 사냥꾼이라 생각했던 고 엽사는 신이 나서 자신의 사냥 기술과 업적에 대해 저녁 식사 내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옆우회라고 들어봤나? 자네도 사냥꾼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는 사냥꾼은 아닌데, 그죠?
부탁이라. 일단 드러나 볼까요? 나 오늘 11분 남았어. 아, 그렇네. 우리 3시간째 하고 있어. 여부에는 전쟁 전부터 있던 서울 내 사냥꾼들의 모임이라네. 젊고 유명한 엽사였는데, 멧돼지 같은 것들을 사냥했고요. 우린 아주 끈끈했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었지. 근데 전쟁이 터진 거야. 엄청난 혼란이 서울에 찾아왔네. 그 혼란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방해할 수단이 필요했어. 우린 우리의 총이 필요했네. 그런데 예전 정부에서는 총기를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죠. 총을 내가 샀어도 내 총이 경찰서에 들어가 있죠. 경찰이 총을 돌려줬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네. 사실 경찰들도 혼란스러운 거 마찬가지였어. 상부와 연락이 끊기고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막막했을 테니까. 우리가 치안유지를 도울 테니 총을 돌려달라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네. 바로 그때 여부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네. 강제로라도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을 되찾자. 그리고 경찰에게 폭력 행사할 수는 없다. 당시 여부회 회장은 아까도 합의가 있었죠. 예삐랑 합의. 합의라고 하는 퇴역군인 어르신으로 아주 인품이 뛰어난 분이셨는데, 합의는 경찰의 말에 따르는 입장이었어. 우리조차가 법을 어기면 강도는 다를 바가 없다. 그래. 그런데 최 엽사를 필두로 한 몇몇 엽사들은 아주 과하게 반발했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가 싶더니 일이 터지고 말았지. 무슨 일이 있었죠? 최 엽사. 그 인간은 비열한 놈이었어. 그자는 전쟁 전부터 개조된 엽총을 몇정 숨겨두고 있었다군. 질이 나쁜 인간이건 어렴풋이 알고 있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 인간이 술을 먹고 와 자기와 친한 엽사 몇 명을 데리고 도봉경찰서를 습격한 일이 벌어졌네. 이미 경찰은 칠 대로 지친 터라 그들 공격 속도 무책이었고 그들은 경찰을 모두 죽여버렸네. 더 슬픈 것은 최 엽사가 그 일을 여부의 이름을 걸고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많은 엽사들이 그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는 걸세. 다들 차례차례 자신의 총을 되찾고 주변 경찰서를 습격해 점령했지. 그리고는 그것이 서울의 질서를 다시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정당화했어. 합의를 비롯한 나머지 몇안 되는 엽사들은 그들을 떠나 멀리 숨어버렸네. 아하. 난장판이 되어버렸군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합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찾는 걸 도와달라는 걸세. 나는 부끄럽게도 합의를 따라가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결심했네. 저들이 여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짓은 용납할 수가 없네. 합의가 어디인지 찾아 나에게 알려주게. 로스트레크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를 본 곳을 알려주고 무기가 되면 이것도 주겠네. 아! 무기를 준다는데, 요거 살짝 도와준다 해놓고 잠깐 찾는 걸 미루고 갖고 다니면 어때요? 해보자. 권총. 정말 고맙네. 당신은 고엽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부끄럽지만 도봉경찰서에서 최엽사가 나에게 준 권총일세. 아, 그때 받았을 때 이걸 가져가게. 드디어.